뽑게 될 네 번째 가수를 뽑겠습니다. 저는 이지영 씨 봅니다. 아, 이제 나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초반에 안 뽑히셨어요? 초반에. 예. 아, 막 벌써부터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하네요. 근데 독특한 게 이 팀 멤버들은 뭐 이상형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맞는 게 없다 그래요. 그리고 식성도 제각각이라서 각자 다 다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이렇게 모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신기하게도 무대 위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가 되는 밴드 노브레인입니다. 오늘 잔잔하게 폭풍을 불러일으키게 잔잔한 폭풍. 야, 이거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노브레인이 아닌가 봐요. 진짜 장덕 선배님을 기리는 오늘만큼은 진지한 무대. 네. 예, 노브레인 출발. 반갑습니다. 5개월 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형, 오늘 어떻게 이길 것 같아? 아, 일단 화끈하게 지려고. 뭔가 되게 편해요. 간만에 왔는데도 잠시 여행 갔다가 본 집으로 온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오늘 저희는 소녀와 가로등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네. 노브레인식 놀기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이 노래 본질 자체에 충실하게 편곡을 했습니다. 하셨던 장덕 선배님께서 이른 나이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장덕 선배님 영혼에 대한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엠블랙이 오늘 그 전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진짜요? 엠블랙의 전설 완전 정복! 빠밤! 첫 번째. 네. 빠밤! 그녀는 얼짱이다! 아, 얼짱이다. 맞습니다. 예, 예, 맞아요. 그때 시절에 눈, 코, 입의 비율이 완벽했고요. 네네. 요즘으로 따지자면 김태희 선배님이 굉장히 비율이 딱 맞은 걸로 유명하신데요. 그때 시절에는 장덕 이제 선배님이 계셨죠. 빠밤! 그녀는 패션 아이콘이다! 어디가 포인트인 것 같으세요? 이 사진을 보시자면 요즘 시대에 굉장히 유행하는 빵모자. 이때부터 장덕 선배님은 유행을 시키고 계셨다는 얘기죠. 완전히 그냥 앞서가는. 그쵸. 또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이제 쫄바지. 그때부터 장덕 선배님은 아, 이게 미래에 굉장한 유행이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쫄바지를 입으셔서 요즘 시대에 맞는 레깅스가 텐사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챕터 3. 하나, 둘, 셋. 그녀는 천재 뮤지션이다. 그렇죠. 거의 천재였어요. 맞아요. 제가 딱 그 곡들을 보면은 거의 한 15살 때부터. 그렇죠. 작사, 작곡에 능숙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가요제에서 입상. 네. 아, 그리고 일단 저랑 굉장히 좀 선배님이랑 닮은 게 좀 많아요. 뭐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통유를 작곡했어요. 생각나요? 멜로디요? 그렇죠. 예. 멜로디가 뭐, 생각나요? 아이들 따라 바닥까지 왔구나, 교실 안 더위. 예, 제가 작곡했는데. 약간 아니, 교가, 좀 더 좋은데? 예. 느낌이 약간 교가 스타일인데. 미리 지금 좋은데요? 곡 쓰고 있는, 작사 작곡하고 있는 거. 곡 쓰고 있는 거. 네, 발표할 거, 이제. 곡 쓴 거. 비밀입니다. 앨범이 나오면. 비밀입니다. 노브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브레인입니다. 오래간만인데요. 불의 명곡 무대도 오래간만인데, 원래 저희 되게 많이 신나게 막 함께 즐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장덕 선배님을 위해서 추모의 무대를 한번 꾸며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부인 가보겠습니다. 소녀가 가로등.
없이 달래주네. 감사합니다. 네, 와서봐! 아, 노브레인! 아, 근데 정말 노브레인은 항상 경쾌한 그런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오늘만큼은 정말 진지하고 저 성형이 저렇게 진지한 모습 처음 봐요. 저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노브레인은 항상 뛰어야 되고 재밌게 해야 되고 불러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와, 이 팀이 이렇게 무겁게 진지하게 음악을 할 수 있구나를 또 느꼈고 되게 보컬이 되게 특색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좀 갈리는 목소리면서도 이 곡과 참 잘 맞는 느낌을 받아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소녀와 가로등 우리 진미령 씨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셨나요? 제가 30년 동안을 참 얌전하게 불렀던 노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락 스타일로 해서 들으니까 와, 이것도 매력 있다라는 생각했고요. 예. 장덕이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할 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오빠하고 엄마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2층 방에서 바깥에서 가로등을 보면서 작곡을 했던 노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정말 소녀가 보고 싶은 엄마를 그리면서 그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예. 아까 저는 노래 부르는 동안 진미령 씨의 그 얼굴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주 나름대로 혼자 또 추억여행을 이렇게 다녀오신 것 같았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노브레인 그리고 나르샤, 과연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2연승을 노리는 나르샤의 무대냐, 5개월 만에 돌아와서 첫 승을 나르샤를 꺾고 이룰 것인가, 과연! 89, 야, 노브레인. 오늘 어떻게 이길 것 같아? 아, 일단 화끈하게 지려고. 화끈하게 지려고. 대단합니다. 또 나르샤가, 예,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야, 노브레인. 아, 근데 오늘 명곡 판정단 여러분들이 경쾌하고 즐거운 느낌보다는 뭔가 진지하면서 이렇게 좀 가슴으로 오는 그런 노래의 점수를 많이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수를.